코인 조인은 일종의 돈 세탁 메커니즘이죠. 돈 세탁하는 거예요. 자금 추적을 막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는지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 지금 앨리스와 그리고 밥과 몇 명이 있습니다. 앨리스가 애논글이라고 하는 채팅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채팅룸의 아이디가 애논글이에요. 지금 앨리스 두 번째 있는 녀석이죠. 그리고 앨리스는 밥에게서 받았던 55 미리 비트코인과 찰리에게서 받았던 25 미리 비트코인, 그죠? 요것을 써서 다른 데 누군가에게 거래 어떤 뭐예요? 자기가 구매하는 어떤 물품에 대금으로 지불한다고 하면은 밥과 찰리는 이 비트코인의 어떤 블록체인에 있는 해시들을 이용해서 앨리스가 누구랑 거래하고 있고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불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은 그걸 숨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블록체인 자체가 원래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금이 추적이 가능한 메커니즘이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앨리스가 이 밥과 찰리로부터 자기가 받았던 돈, 이 돈이죠.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 밥과 찰리에게 숨기고 싶다. 그럴 때 요 메커니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돈 세탁할 때 이 알고리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니까 일단 애논걸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채팅방에 아이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앨리스가 앨리스의 아이디가 애논걸이에요. 뭐 꼭 애논걸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어떤 아이디든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채팅방을 열어놓고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돈 세탁할 사람들 다 모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돈 세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도 100 미리 비트코인, 그냥 100코인이라고 그렇게 100코인을 네미네미라고 하는 아이디로 들어온 사람 누군지는 몰라요. 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네모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것도 아이디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도 100코인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앨리스도 100코인을 쓰려고 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이 합치는 거예요. 인풋. 그런 다음에 각기 100코인씩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반드시 이게 100코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은 50코인, 한 사람은 70코인, 한 사람은 90코인 이렇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지불하는 거예요. 이 네미네임으로 들어온 사람도, 채팅방에 네미네임이라고 아이디를 쓰는 사람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person 1에게 지불할 거고, 애논걸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는 이 앨리스도 마찬가지 person 2에게 100코인을 지불할 거고, 네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다 달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앨리스가 먼저 시작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앨리스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인풋을 만든 다음에 먼저 자기 서명을 딱 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멀티 시그너처입니다. 다중 여러 명이 서명을 해야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트랜잭션이죠.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인풋을 다 모으는 거죠. 모은 다음에 그것을 각각의 아웃풋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밥과 찰리가 보면은 도대체 이 세 명의 이 대금을 지불한 사람 중에서 앨리스가 지불한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면은 방법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미네임의 거래처에게도 있고 네모의 거래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앨리스가 하는 것인지를 알 수도 힘들죠. 왜냐니까 다 가명을 쓰고 있잖아요. 다 애논걸이라는 걸 쓰고 있고 네미네임도 쓰고 있고 네모로 쓰고 있으니까 밥과 찰리는 이 셋 중에 누가 앨리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확률은 33%의 확률로 이 셋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걸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몇 번. 100번, 200번 반복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찾을 수 있는 확률이 0.00001%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그게 추적 불가능한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뭐 100번, 200번을 무작위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간단하죠? 추적 불가능한 암호화폐 만드는 것이. 자, 그렇다면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코인 조인은 자금 추적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블록체인 1, 2세대는 거래 내용이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블록체인에 기록되니까 이런 코인 조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픈에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오픈에시는 애시당초 인크립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크립션 거래 내용이 암호화되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열어보려면 특별한 허가를 가지고 있거나 본인만 가능해요.
그 특별한 허가를 누가 가지고 있나요? 국가가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OpenSea의 관리 주체는 국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국가가 이상한 정부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전 국민의 돈 씀씀이를 손바닥 보듯이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상식을 벗어난 그런 정권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법이 뭐냐니까 AI 모듈로서 요 뭐예요? 그 인크립션된 정보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컨디션 제약 조건을 주는 거죠. 그럼 이 AI 모듈은 뭘로 믿느냐는 거죠. 그죠? 이 AI 모듈은 결국 그 AI 모듈을 만든 사람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I 모듈의 만드는 규칙을 규칙과 헌법과 법률과 헌법 순으로 해서 그죠? 최종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규정된 방식, 그것이 법률로서 구체화된 방식, 그것이 규칙으로서 일선 담당자들에게 파급되는 그러한 형태로서 AI 모듈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헌법은 또 누가 믿느냐는 거죠. 헌법은 누가 믿겠어요? 헌법은 시민의 의사잖아요. 그죠? 따라서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이 민주주의가 헌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세대 암호화폐, 암호정표가 아니고 암호화폐죠. 그죠? 이 화폐는 디모크라시 벡터 크립토 커런시가 되는 겁니다.